여자의 진실된 웃음은 꽃을 받을 때 나온답니다.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. 네, 어쿠스틱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사랑 시리즈를 하면서 온갖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네요. 난무하죠. 네. 네. 진짜 진실된 웃음이 딱 나올 때가 언제냐면 꽃을 받을 때. 네. 아, 그렇구나. 이유가 있어요. 뭔데요? 그 이유가 뭐냐면 꽃을 본다는 얘기는 열매를 딸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. 아. 꽃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딸려온다는 걸. 아, 그렇죠.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.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어떤 그거에 대한 그런 거다. 네. 그렇죠. 사실 꽃은 그 식물의 생식기인 거죠. 그렇죠. 네. 이렇게 풀어가는 거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면 생명의 그런 어떤 탄생의 생식기라고 얘기하면 이상해지잖아. 그렇죠? 말이. 네. 그렇죠. 네. 야, 계속 한번 풀어봐요. 네. 그 제가 아 예전에 되게 즐겨보던 웹툰 중에 네. 그 세리라는 그 분이 그린 고시생툰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리 그 만화가 분이 고시 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이제 꽃 구경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아니야 저런 꽃 구경 부럽지 않아 어차피 꽃은 식물의 생식기일 뿐인데 저기에 생식기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를 좋다고 구경하는 거야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. 제가 거기서 아 그렇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군. 근데 어쨌든 이게 생명의 탄생과 이렇게 그렇죠. 연관이 돼서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꽃을 받을 때 그 웃음을 유심히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. 네. 아, 저런 웃음을 짓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남자의 진정한 웃음은 언제 나올까요? 남자의 진정한 웃음이요? 제대할 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. 남자 슬픈 동물이죠. 참 슬픈 동물이네요. 네. 남자는 참 단순한 것 같아요. 단순해요. 네, 그렇죠. 직선 딱. 그렇죠, 그냥. 뭐. 그게 남자의 뇌가 언제 다 자라는지 아세요? 언제 다 자랍니까? 29. 이제 빠른 사람들이 27. 그때까지 계속 자라요 뇌가? 뇌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. 그래요? 네. 왜 근데 점점 멍청해지지? 여자는 더 빨리 이제 10대 때 다 자라요. 아, 네. 그래요?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그 한 두세 살 정도 정신력이 좀 높은 그런 느낌이 이게 뇌 그 자라는 그 차이다. 네, 차이요. 생물학적인 차이다. 네. 그렇군요. 뭐 요건 또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. 네.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? 그렇다고 합니다. 네. 네. 뇌가 자라는 그럼 우리는 어쨌든 뇌가 다 이제 끝났고 네. 건우는 지금 뇌가 계속 자라는 중이죠? 그렇죠. 뇌가 자라는 게 막 느껴져? 매일매일 똑똑해지고 있는 거 같니? 아니죠. 지금 뇌가 요만한 거 아니에요? 네.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20대 이제 사람들이 술을 때려 먹기 시작하면서 그렇죠. 뇌 성장과 그 뇌의 퇴보를 동시에 진행을 그렇죠, 하는 그렇죠. 어떤 제로섬 게임을 계속 하지 않나 그렇죠. 그래서 자기가 뇌가 자라고 있다는 걸 느낄 새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네, 오늘은 진정한 웃음과 생식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네. 브리들러브의 어쿠스틱 기타 레거시 오디토리움 모델로 올라갔는데요. 레거시는 가격대가 이제 확 올라갑니다. 저희가 오레곤 프리미어 있었죠. 그 위에 이제 레거시가 원래 가격이 한 500만 원 가까이 합니다. 483만 원에 할인 20% 적용된 가격이 386만 원. 비싸네요.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머트루드가 나왔습니다. 다시 돌아왔어요. 전장 104cm 쉐입 오디토리움의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 솔리드 머트루드 바디 이스턴 하드락 메이플 렉 그리고 에보니 지판 고토 381 크롬 헤드머신 그리고 지판에 에보니 사용되어 있고요. 델타 브릿지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 사용되어 있습니다. LR백스 앤썸 트루마이크 요거 이제 픽업이 바뀌었어요. 네. 네 바뀌었죠. 네, 요거가 이제 픽업 사운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가 또 궁금해 집니다. 이게 머신헤드가 계속 지금 브리드러브 자체 제작 니켈 머신헤드였는데 고토 381 크롬으로 바뀌고요. 그리고 네. 픽업이 LR백스 ESVTC에서 네, 앤썸 트루마이크로 바뀐 게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스펙이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거. 가격은 386만 원. 신체 검사 해볼게요. 제가 이번 판에 무게 이기면 끝입니다. 이번 시리즈 안 되는데 110이요 잠깐 맞아 잠깐 놓쳤어 4 7 5 7 5 이건 7 5네요 110에 75 약간 두꺼워졌습니다. 오케이 들으셨습니까? 네 몇 대 몇 요거 접전이 또 예상이 됩니다. 안돼! 예! 아, 졌어! 네, 이번 시리즈 제가 접수했습니다. 2.06이요. 아! 졌어. 네. 아유, 좋다. 지난 시간에 전판 나가리에 너무 크게 패배를 한 관계로 언제 이기나 했었는데, 아우, 아깝다. 좋네요. 네. 그렇습니다.
힘내세요. 사운드 들어봐야죠. 우울한 거 쳐도 돼요? 뭐 트루든데?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. 스트럭 사운드부터. 어때요? 살랑살랑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뭔가 그 오레곤에서 느꼈던 샤방함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, 느낌이. 맞아요. 애늙은이 같은 느낌? 자,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. 네. 어때요? 네, 그냥 뭐 무난하네요. 저는 좋은데요. 저는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. 네. 뭔가 확 샤방하지도 않고 그렇다 뭔가 확 뭔가 진중하지도 않은 그 중립적인 사운드를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답답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,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샤방하다 만 느낌?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아까 저번 시간에 말했던 그 에이징의 차이가 아닐까. 에이징이 됐을 때 사운드가 되게 좋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약간 그런 느낌. 네, 시간 좀 지났을 때 익었을 때. 아, 예, 맞아. 익었을 때 사운드를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아직 발성이 트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맞죠? 네. 자, 그러면 앰프 사운드로 보겠습니다. 별로 없네. 네. 좋습니다. 아르페지오요? 아르페지오 들어보겠습니다. 느낌이 이게 브리드러브의 좀 매력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사랑스럽고 샤방한 그런 고음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무슨 로펠스 필터 걸어놓은 것처럼 밑단이 왜 이렇게 없어서 그냥 이게 원래 사운드인가?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뭐 저는 사실 개방현으로 된 걸 한번 쳐볼까요? 지금 개방현이 아닌 걸로 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개방현인 걸로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하이가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? 확실히? 예. 맞아요. 슬퍼졌어. 제 취향은 아닙니다.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저는 사실 이게 레거시 모델이 가격대가 확 올라가면서 다른 모델들보다 확실히 사운드가 좋아지지만 가격대에 비해서는 덜 좋아지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운드 자체도 다른 모델들이 다 난데요. 오레곤 프리미엄 모델들이 다 낫습니다. 제 취향으로는. 물론 이게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. 에이징이 잘 되면은 고급스러운 소리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뭐 저희가 검증해 드릴 수 없는 주관적인 영역의 그렇죠.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럽고 확실히 하이가 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. 많이 적은 네. 느낌. 적습니다. 맞아요. 어떤 진중한 느낌은 있는데 머트루드를 사용을 해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낼 필요가 굳이 있었느냐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네요. 저는 많이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좀 아쉽습니다. 많이 아쉬우시면 낫네요. 어떠세요, 명호 씨는? 저는 일단 밸런스가 되게 좋고요. 밸런스가 좋아서 솔직히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이단이 좀 작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샤방한 느낌은 없지만 뒤에서 받쳐준다거나 네. 아니면은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에이징 제대로 됐을 때는 사운드가 좀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. 저는. 지금 당장은 솔직히 그 정도의 기대감은 없지만 네, 조금 더 지났을 때 이 기타를 380만 원을 주고 사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닙니다. 아닙니다. 네, 그건 확실하네요. 480이라면 더더욱 아닙니다. 네. 뭐 그렇다면 저는 380 정도 막 이렇게 된다. 그러면 저는 당연히 글로 갈 것 같아요. 메이튼의 마이클 픽스. 아, 네. 아 그치, 글로 갈 것 같아요. 그쪽으로. 네. 확실히 그쪽으로. 네, 그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요 연주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? 네, 이건 라일린 들려드리겠습니다. 라일린 듣고 네. 오겠습니다. 뿅.
뿅. 이렇게 또 톤을 잡아갖고 들으면 좋은데 이게 다른 무대들에 비해서 탁 치기 좋아야 되거든요. 사실 가격대로 보자면 가격대가 이게 네. 지금 원래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훨씬 가격대가 높은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렇죠? 100만 원 이상이 훅 이상 올라갔으니까. 근데 그렇게 뭔가 탁 튀는 어떤 매력을 느끼기에는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네. 명호 씨부터 그럼 한 줄평 드릴까요? 한 줄평. 네. 너의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 너의 미래가 기대된다. 네. 네, 저는 권태기. 브리드보이 권태기. 네. 좋네. 권태기. 그러니까 뭐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권태기를 현명하게 잘 넘기면은 그 다음에 또 평화로운 또 사랑의 어떤 그런 또 새로운 시기가 찾아올 수가 있죠. 이걸 잘 넘기느냐 마느냐, 권태기를 어떻게 에이징 시키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는 권태기 386만 원이요. 386만 원. 네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정중의 회 몇 대 몇? 전 두 개 반. 두 개 반. 네. 또 세 개 반. 세 개 반. 네. 네. 우리 이렇게 갈리는 건 잘 없죠. 네, 이렇게 갈리는 건 잘 없는데 요거는 이번에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. 네. 네. 레거시가 하나 더 남았는데 그건 어떨지. 로즈 우드니까 일단 제 취향이라서. 네. 근데 여태까지 봤던 브리드럽에 로즈 우드가 중음이 상당히 강했단 맞아요. 말이죠. 조금 봐야 할 것 같아요. 네. 이거는 뭐 저희끼리의 지금까지 봤던 그렇죠, 그렇죠. 오레곤 프리미엄 뭐 레거시 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브리드럽은 드레드넛보다 요 뾰족한 애들 있죠. 그치, 콘서트나 그치, 그치. 오디토리움 그치. 요 뾰족한 애들 사운드가 좀 더 밝고 네. 그러니까 뭐 좋다는 게 저희 기준으로 좋은 거기 때문에 네, 좀 더 밝고 그리고 로즈우드보다는 혼드라스 마호가니나 그렇죠. 머트루드 쪽이 좀 더 더 샤방하고 네, 그 브리드럽의 매력이 잘 살아있지 않나 취향에. 저희 취향에 네. 그런 느낌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만약에 브리드럽 기타 중에 가장 안 살 것 같은 기타를 꼽자면은 얘구나. 아니 얘는 아니고 레거시나 그 위급의 드레드넛 로즈우드는 절대 안 살 거예요. 레거시 드레드넛 로즈우드 안 사. 오케이. 뭐 이런 거. 네, 다음 시간에 한 대 남아 있습니다. 네. 로즈우드, 레거시 로즈우드. 네, 다음 시간에 기대와 의혹을 가득 안고 그렇죠.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쿠스틱 타임스. 어떤 여행이든 여행에서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. 중국 갑니다. 예. 한전도 하고 한잔도 하고 예 핸들 여기를 잡아가지고 예 같이 가자 갈게요 갈게요 자 중국의 도생님들 처음으로 배운 중국어가 샤오 야마미 정확한 모르겠어요 예 그냥 하나 둘 셋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. 여기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걸까요, 우리를?